시작합시다. 세련님 오랜만에 온 거 아니에요? 네, 저 2주 못 나가고 오늘 3주 만에 나왔어요. 왜 못 나왔어요? 첫 주는 이제 그 좀 제가 이제 이사한 지 한 보름 됐는데. 아, 그 당첨된 그런 거예요? 이사진 계속 그 주에 이렇게 정리하다가 하는데 사람 부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좀 집안 일정이라고 좀 겹쳐가지고 그때는 못 왔고, 지난주 이제 어머니 때 가족들이랑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도 저랑 같은 날 이사를 하셨거든요. 대전에서? 이제 대전 떠나시고 지금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시골교회 청갱 받아서 사택으로 지역을? 무주. 전라도? 응. 무주로 가셔서 엄마도 진정이 얼추 됐다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한번 얼굴 비치러 갔다가 2박 3일 있다 왔어요. 금요일에 가서. 그래서 못 나오게 됐어요. 오늘 없고. 근데 얼마나 물어봐줘서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요? 약간 전 사실 열매님한테 크게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뒷담에서. 상대적으로. 근데 뭔가 물어봐 주니까 약간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만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고 큰 의미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좀 기운이 없어서 나 제가? 네. 아닌데. 약간 나른하긴 한데 기분이 좀. 그래도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쎄? 난 쨍쨍한 것 같은데? 뭔가 차분한 느낌이어가지고. 솔직히 저 지금 약간 들뜨는데 오랜만에 해서 좀 약간 누르고 있어요. 아. 저한테 너무 약간 우울하기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들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좀 들뜨지 않으려고 약간 계속 좀 차분해지려고. 들더가? 얼마나 들뜨는데요? 솔직히 약간 이채는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막 인사하고 싶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좀 들뜨시들 들뜨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들뜨다는 좀 가벼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실수할 것도 좀 걱정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아요 세령님은 저는 그래서 많이 피곤하신가 이런 생각 걱정했어요. 아, 피곤하지. 약간 졸리긴 한데 괜찮아요. 아니 아까 열매님이 물어봐서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큰 관심 아니었네 이러고 말았잖아. 열매님 사실 만약에 저는 생리한테 관심이 좀 있었어요 이러면 그것도 신기했을 것 같아. 아니 그럼 좋고? 모르겠네 그거. 본인이 열매님한테 관심 있어요? 큰 관심이 없죠, 지금. 아직 큰 관심이 없어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물어보시죠? 이게 무슨 대화야? 그럼 그 말이 이상하잖아. 어떻게? 큰 관심이 있길 기대했다는 거야? 아니 본인 말이 어떤 마음이었어?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별 관심은 아니었고 민망하게 그래서 좀 서운한가? 본인은 관심이 있나?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지. 듣고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응? 이상한 것 같아. 요즘 일, 그 돈은 다 갚았어요? 이제 집단비만 남았어요. 아, 그 카드는 다 갚고? 네, 카드랑 뭐 대출 받은 거 다. 다행이네. 그래서 오늘 좀 일부 내려고. 그만하고. 집단비? 네. 직장에서도 이렇게 나요? 제가 어떻게 말해요? 너무 저렇게 주저니 아까도 이게 왜 그래요? 그래서 질문도 좀 이상하고 뭐가 궁금하지? 근데 어떻게 질문했어야 돼요 아까? 이런 거
이렇게 약간 확신 없고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고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직장에서는 그래도 좀 꽤 명확히 말한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하거든. 아까는 나한테 명확히 말한다고 생각했어? 주저한테 생각했어? 처음 질문이? 그러니까 정리는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궁금한 게 1차적으로 나와서 그냥 바로 필터 없이 질문한 것 같아. 아니 그럼 차라리 그 화면이 바뀌는 게 배터리가 다 돼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묻는데 화면이 왜 바뀌어요? 화면이 왜 바뀌냐고? 내가 편집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몰라서 묻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어때? 그 말 맞는 것 같아. 뭐가 맞는 것 같아? 아니 진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그런 말 던진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얘기하면 뭐 그 말이 맞아요.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솔직히 반가운 것도 있는데 난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물어봐야겠다. 이거 왜 그런 건지 물어봐야겠다. 아니 니트님이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나를 보고 얘기해? 그래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근데 방금 내가 얘기했는데 왜 나훈님을 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민망해? 습관인가요? 아니 진짜 마음이 뭐냐고. 습관이니 뭐 이런지 얘기하지 말고 마음. 마음. 마음? 응. 그때 들었던 마음 있잖아요. 마음. 민망한 거. 그런 건가? 민망한데 왜 나훈님을 보고 얘기해요? 근데 예전 집단에서도 이거 되게 저 지적 많이 받았거든요. 자꾸 자기 보고 얘기하냐고. 왜 안 고치는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 고치라고 그 말이 아니라 왜 그러냐고. 그 마음이 뭐냐고. 마음 왜 그러냐가 아니라 마음. 마음이 그냥 약간 매달리고 싶은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이 집단에 있는 약간 열매님한테도 그렇고 보면 이 집단 사람들은 나뭇잎 빼고 다 족밥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건 아니죠. 아니 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뭇잎 보고 얘기해요. 나 그런 거 같은데? 너무 저는 아니에요. 아니 어색해? 다른 사람들이? 나 진짜 모르겠어. 나 물어봤으니 생각을 해보는데 나 왜 그런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혹시 근데 좀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할까봐 그냥 지금 말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난 마음, 지금 뭐가 떠오르는 마음이 없어. 왜 그랬지? 나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내가 계속.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데, 그 사람이 대화를 맞는 게 맞는데, 왜 그러지? 저 부정적인 표현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저 뭔가 이렇게 공격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서 그럴 때 보면 상대방을 안 보고, 딴 데 보고, 그냥 상대 그 말을 갖다가 그냥 솔직히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요?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대답하면 또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그냥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지. 그냥 일단 공격을 받은 전에 당황하긴 해요. 부정적인 거죠? 피드백을 들으면 그냥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보고 얘기 안 한 게 그러니까 저기 그 나뿐만 아니라 아까 열매님이 얘기하는 거 관심이 없고 막 이러니까 내가 어디에 그 나뭇잎만 저기 그 나뭇잎 보러 여기 왔지 여기 다른 애가 족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아침에 인사를 왜 했구나. 반가웠는데 니체님 보고 아니 근데 나 또 그런 말을 솔직히 그런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불편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내가 그게 궁금했어. 그런 거 같아가지고 아니 그건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불편한 것 같아서 아까도 뭐 나뭇잎이 막 그 뭐 물어보는데 거기 그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나뭇잎이 이거 이상하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명이 안 이상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아니 난 안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맞아요 나 좀 이상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안 이상하다는 말을 갖다가 좀 여기 나뭇잎한테 뱉기가 좀 불편해요? 평소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지적을 하면 뭔가 내가 거기에 대한 주장을 물론 할 때도 있긴 한데 보통은 아 그렇구나 내가 뭐 해야지
내가 고쳐야지 약간 계속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지금 세경님 지금 되게 긴장돼. 지금 이렇게 전문서답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문서답. 왜? 이 대답이 안 했어요? 네. 아니 인생 없냐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없다. 없고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 나무님이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무님 뭐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 그냥 그때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 내가 잘못 물어봤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딱 이해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문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짜증나. 나 지금 솔직히 지금 당황한 거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도? 네. 지금 세상이 어떤데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약간 머릿속이 하얘지네. 미찬한테 타네. 미찬이 좀 나한테 이러니까 나 좀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해. 좀 표현을 해. 당황스러워. 약간 좀 모르겠거나 방금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또 아닌데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이러냐 이거죠? 또 안 좋겠어? 불편해요. 그 나무님 할 때도 보면 똑같이 아니 아니라니까요 불편해요. 근데 요즘 뭐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마음인지 해봐요. 뭐 욕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아, 아니, 그거 말고 이제 네. 아, 왜 그렇게 물어봐요? 불편하게 이렇게 불편한 거 얘기해요. 당황스럽고 막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좀 너무 약간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항상 핑계가 있어. 맞다. 아니 아이메시지는 그만해. 그럼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이메시지. 말을 다 쳐먹어. 짜증나게 돌아오는 게 없다. 리첸이 계속 하는 말이 그거잖아. 던졌는데 돌아오는 게 없고 다 말을 먹고 자기 입장에서 뭐 지적받는 듯하게 당황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왜 승진이 안 되는지 아직도 몰라? 또 내가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승진이 안 되나 이러고 있다. 술도 안 돼서 얘기하시고 지금 들었어요 그거를. 나 무슨 생각해. 아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자마자 지랄들이지 약간 계속 그러고. 아 지랄지 마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침 거 짜증나네 진짜. 오 내가 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뭘 얼마나 말을 처먹잖아. 미채님도 계속 나도 얘기하고 하는데 반응이 안 나오잖아. 이 영상 보는 사람들 어떻게 볼 것 같아? 저 누다 좀 저 개새끼 저 새벽한테 왜 저렇게 지랄이야? 혼내고 있네. 이렇게 보잖아. 두 달 만에 왔는데. 2주 만에! 왔는데, 왜? 두 달은 적으다 그랬어. 이거 왜? 왜 나한테 이, 난 이 자식님한테만 꽂히는 것 같아. 아. 아, 생각 좀 그만하고 그냥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뭐라 해 오자마자 좀 정신 못 차리겠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뭐야. 무슨 생각해. 아 그럼 니체님 제가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말을 좀 질문을 하면 되죠. 지금 마음이 어때요? 니체님 세종님이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했나 이렇게 된 마음을 좀 많이 쓰였어요. 생각나 말한 것 어때요? 많이 쓰였다고 하니까 그거는 좋아요. 근데 아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뭔가 약간 표현 방식이 저는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몰아붙이는 것 같고 그게 힘들었어요. 그럴 수 같아요. 아니 몰아붙일 때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나요? 막 반응 대응만 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몰아붙이는 상황. 공격해! 회사에서도 이래? 회사에서도 그러겠지. 진짜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답답해 뒤지겠어. 뭐가 그렇게 답답한데? 던졌는데 안 오잖아. 아니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해. 뭐가 답답했는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또 뭐가 답답하냐고 질문을 해. 지난번에 당근 나한테 소리 지를 때 있었어? 그때 없었어. 봤어 영상은? 못 봤어요. 그때 없었다고? 30 빠졌어요? 그건 아닌데 그 이후에 한번 오고 그 또 2주 동안 떠났죠. 아, 모르겠습니다. 답답해. 재미가 없어. 그 그러니까 승진이 안 돼서 고민인 거야?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니야. 짜증나요, 다시. 어? 짜증나요. 뭐가? 그냥 뭔가 나 보면서 답답해하는 분은 짜증나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설명해준잖아. 아, 근데 그 뭐, 이해가 안 돼. 난 그게 뭐, 뭘 하라는데. 뭐가 던지면 안 온다고, 뭐. 다 자기 걸로 가져가고 아이메시지로 가져가고 표현이 안 나온다고 말을 다 했잖아요. 왜 혼자 생각하냐고 상대한테 반응을 하지. 그러니까 딱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뭘 잘못했네 이거부터 떠오르잖아. 그럼 본인 혼자 있잖아. 말 던진 나는 무심하는 느낌이야. 반응을 안 하니까? 그래 말을 몇 번 해야 알아듣니? 당황스러워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왜 아니 너무 그냥 잘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계속 뭔가 정답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왜 나를 쳐다봐. 아 정신 나갔어 지금? 밤님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뒤치는 그런 거야. 너 누다짐만 줬고 다른 사람은 족밥이냐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당황스러워서. 승진이 안 될 만하다. 승진은 포기하자. 내가 볼 때 글렀다. 저도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서 예전에 그래서 그게 되게 남을 안 보고 자꾸 나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상대방을 좀 봐요. 상대방이 저게 아 좀 하나만한 얘기 좀 하지 마. 좀 맨날 좀. 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 맨날 뭐 한 얘기를 계속 또 하고 앉아 있어. 맨날 그 얘기야, 밤님은. 누구한테든 다. 그래? 그럼 스플리가 나한테 무슨 뭐라고 하고 싶은데? 승진을 포기하자. 그런 거 말고. 뭘? 그런 거밖에 할 얘기 없네, 지금. 지금 본 모습으로는 승진이 절대 안 되겠다. 본인은, 임원은 절대 못 해. 반응도 느리고, 유연하지도 않고. 이해도 못 하고. 이해를 못 하니까 반응이 느리지. 아니 이번에 그 어쩌다 했듯이래 누다 했듯이 그 올라갔잖아. 난 그 댓글도 황당해. 왜? 댓글을 달았어? 내가 본인 아이디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 그거 전제하고 쓴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황당한 거야. 왜? 뭐라고 썼어 댓글? 평일 아니 뭐 저녁에 불가능하다고. 부자진 저 새벽인데요. 이 말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새끼가 댓글을 달았는데 저녁이 불가능하냐고.
이름 뭐지? 집단전 아닌가? 아, 새벽이구나. 왜, 왜, 그게 왜? 나한테 말을 걸었으면 본인이 누군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치 모르는 번호가 왔는데, 자기가 누군지 얘기도 안 하고, 그런 느낌이라니까? 뭐 황당하지 않겠어? 모르는 번호인데 나한테 질문을 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왜 상대방 입장에 대해 생각을 안 하냐고. 그게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내가 엄청 황당했다고. 내가 엄청 기분 나쁘겠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본인이 내 블로그에 댓글을 자주 달고. 만약에 열매가 달았다. 그럼 열매 아이디도 내가 알고 맨날 보거든. 근데 갑자기 뭐 제2의 뭐 숫자 뒤에 붙어있는 게 와가지고. 시간이 뭐 오전만 되나요? 저녁만 안 되나요? 누구지 이놈은? 아니 황당하지 않겠어? 거기 분명히 느닷심 센터에서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 이제 이해했어. 뭐? 이제 이해했어. 뭘? 그러면 당황할 수 있겠다 생각. 안 그러면? 그랬어.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이 안 써 있었으면 본인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지 않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 아니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 직접 얼굴 보고 와서 아 누나 형님도 뭐 누나 FC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아 이해가 안 돼 이게? 뭐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그게 내가 좀 잘못됐다고 황당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너 틀렸다라고 갖고 가잖아. 내 입장에선 아 진짜 생각 답답하다. 진짜 상대방의 자기 상대방과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다시 느꼈다고. 그래서 그걸 얘기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 이렇게까지. 근데 오늘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뒤집어서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야. 답답했구나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되는 거. 난 진짜 나 답답했을 것 같으면 답답했겠다. 이거 때문에 뭐 진짜 대화의 맛 안 날 것 같아. 아니 진짜 모르는 거면 오 그런 게 있냐고. 좀 반응을 보이던지. 뭐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든지. 뭐 아니면 짜증을 내던지. 그러니까 뭐가 안 돌아온다고 이렇게 던지면. 니체님은 어여 버리는 거 좋아하고 화나도 내잖아. 그러면 아 그래 그렇지. 본인은 댓글 좀 달 수 있지. 이렇게 사람 무한을 주면. 아니 무한히 해주면 진짜 지금 답답하다. 창피한 게 제일 크지? 응당한 게? 본인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니까 저 다음부터 할게요. 뭐? 본인이 이렇게 불편했다고 하니까. 안 힘들었어? 진짜 동문서답 짱이다.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아, 이렇게라도 하라며. 뭐? 이렇게라도 하라며. 네, 해도 제가 되지? 어, 왜 해도 치료하고 안 해도 치료하고 뭐, 계속 치료를 하는구만, 그냥 계속. 아, 근데 담임님께서 담임 안 쳐도 날 보고 있어. 저기서 말을 하는데? 그건 뭐야?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 사람들한테. 아니
동료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진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장은 좋아하는데. 사장이 좋아해요?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장은 얘기하면 좀 굽신굽신 하면 좋아할 수도 있는데 동료들이 저 생기는 짜증나지. 이러다 또 책상 한번 치고. 아유, 무섭다. 책상 침대였어요? 알죠? 나 깜짝 놀랐다. 나 때릴 줄 알고. 폭발하는 스타일이야. 어. 그거도 짜증나는데. 난 진짜 스플링한테 짜증나. 열린이한테 짜증나. 뭐 갑자기 지랄이야. 그렇지. 이렇게 바로 바로 만행이 나와. 이런 거! 바로 나오잖아, 만행이. 그럼, 어? 궁지하잖아. 하나님 무슨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잖아. 아 여기 좀 앉지 마. 그리고 왜? 맨날 나만 쳐다보잖아. 부담스럽겠다. 잠시 머리 떨어질게. 저쪽 가 지금 저쪽 가. 지금 가? 어. 아씨 짜증나. 다른 사람 좀 쳐다봐. 관심 좀 가지고. 아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소통 좀 해. 본인 궁금하다고 그렇게 댓글 올려? 아 이해가 안 돼?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할게요. 이해가 왜 안 돼? 아니 그러면은 본인은 날 알잖아. 그럼 난 네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게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아, 이해했어요. 폭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황당해. 그래서 아, 저 새벽인데 이만 한마디 붙이면 아, 새벽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길 가다가 우연히 막을 때 끌다는 사람이 아니잖아. 보통 그런 사람들도 어, 저 뭐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요 저 대학원 입중인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누군지는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거잖아. 이해가 돼야 돼. 진짜 돼요. 근데 이게 왜 아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계속 아까 좀 창피한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이해가 안 됐어. 생각을 못했어. 지금은 이해돼요. 힘들었어. 아. 아니 회사에서 메일 쓸 때 그렇게 안 써?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회사 지금 뭐 뭡니다. 이렇게 안 해? 하죠. 그건 기본이야 관계에서. 서로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소통을 할 거 아니야. 무슨 생각이야? 또 말을 쳐먹고 있어. 아, 당황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 기분이 어떤데? 그냥 누다시님 좀 걱정이 됐어요. 뭐? 누다시님 걱정이 됐다. 이게 무슨 맥락이야 이건. 왜? 뭐? 걱정 어떤 걱정? 본인 인생이나 걱정해. 지금 누다시님. 진짜. 본인 승진이나 걱정하고. 아 내가 되게 막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 난 속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속상하거든? 짜증나. 뭔 내가 마음이 상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웃기고 앉아있어. 니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야. 와이프도 힘들 것 같고 다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고. 맞아. 새벽님 지금 막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집단에서? 아니 지금 나무님 얘기를 듣고 지금 뭔가 내가 잘못됐다 이런. 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억울해요? 막 이렇게 해서 아 저기 저 내가 지금 이제 저렇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 내가 지금 이걸 억누르고 희생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집단에선 그러지 않는데. 아 집단이 아니라 지금 나무님 말에 좀 맞춰줘야겠다.
네,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 아니, 그런 마음 드는구나.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맞춰주려고 한다는 게 그 말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 잘 보고 싶으면 맞춰주지 마. 사람 무시하는 거야. 기분이 나빠 보이는데 저거 표현을 안 하니까 좀 불안해져요. 뭐 던질 거 찾아? 아니. 아 빨리 표현을 해. 불안한데잖아, 감님. 그게 아니고.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마음도 모르겠어. 아까 스프림한테 누가 한다 짜증난다. 아까 그냥 빠질 때 짜증났던 거 그 사람한테. 지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 계속. 아니 화나는 거 아니야? 그 참으니까 불편한 거 아니에요? 무다심이 깨서 깐죽거리는데. 아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왜요 지금? 아 대답해 알아 몰라? 모르겠어. 화내 진새끼야. 아 화내. 짜증나잖아. 왜 자꾸 안 주시는데? 답답해 뒤지겠어. 뭐가? 뭐가 그렇게 답답한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똥 싸니? 왜 끙끙댔니? 정신처럼 화도 못 내고 있냐고. 답답하게 짜증나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답답해. 괜찮아. 뭔 생각을 하고 있어. 화 날 만한 상황이구나. 아 사람 무시할 걸 화내라고.
빨리 끝내자. 짜증난다 진짜. 시간을 왜 이렇게 잡아먹어. 그냥 씨발 새끼야 닥치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아 바다한테 지랄해. 너한테 뭘 하잖아. 반응 좀 해. 나만 쳐다보니. 나 모르겠다고! 너 왜 이렇게 지랄하는 게 신발장. 그렇게 화내라고 하는 거잖아. 아 바로 말 안 나온다 개같은 년아. 새벽에 화만이 날 것 같아. 난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안심이 돼. 아까 오히려 막 계속 손 만지작거리고 이러는 게 진짜 뭔가 때릴 것 같더라고. 어때 지금? 하랑님 말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 걱정돼요? 담님? 한테? 한해서? 네, 좀 걱정. 물어봐. 어때요? 저 화내서 저 말을 새로 이렇게 표현해서 저도 덜 불안하고 아까 진짜 그러다가 그냥 나가버리거나 뭐 그럴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그래 새로님 그렇게 화내서 표현해서 좋아요. 나가고 싶었어. 나한테도 화내줘. 싫어하지 마 진짜 이씨! 짜증나니까. 무슨 모양이야? 화난 것도 같아. 화났을 것 같아. 기분 나빠. 이렇게 전달하니까 좋아. 짜증 내고 살자죠. 아, 나한테 진짜 나한테 짜증 좀 내고 살자죠. 아, 뭐 이렇게 대단하시다고 또 나한테도 한번 해줘. 나도 잘 내네. 그럼. 미채님 막 듣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어? 아 좋게 좋게 말하지. 들이대니까 사람 부담스럽고 짜증나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진짜 잘한대. 근데 잘하네 진짜. 어. 한번 했으면 그만 넣어. 그러니까 30분에 걸어. 어 편해. 아니 어때 사람들도 좋아하잖아. 근데 아까 왜 이렇게 안 나죠? 우리 지금 좋아요.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무리하게 하잖아? 그러면은 본인한테도 그런 무리함을 좀 기대해. 반응이 와야지. 물론 그 본인이 똑같이 했다고 그 사람이 어 좋다 이렇게 얘기 않겠지 사회에서는. 하지만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해돼. 자기가 깠는데 밑에 사람이 내내 이러는 것보다 들이받으면 그게 더 낫지. 그치? 사회생활에서 그게 낫다고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반응이 안 오잖아. 맞아. 대학교 때 사회생활 때 그게 낫지. 회의하는데 아 쓸데없는 얘기 계속 짓거리고 있는 게 존나 짜증이야 진짜. 발전도 없고 막 그런 얘기. 좋아요, 얘기 들어서. 요즘 안 쉬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계속 기다려줬잖아요, 다들 나를. 그게 고마워요. 사실 아까 오자마자 이 영상 물어봤잖아. 내가 그게 무슨 질문이야? 이러면 우리 와이프는 짜증나? 나한테 바로 이래. 어, 아니? 그러면 어? 이러는데 본인은 당황하면서 또 물어. 내가? 어 아까 그랬잖아 이 영상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왜? 이게 왜라는 질문이 뭐야? 근데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질문이 잘못됐나 싶어서 계속 수정해. 아니 나 알겠는데 본인 감정 왜 부장님 저한테 짜증나서 이렇게라도 물어보면 어? 아니 본인 질문이 이러니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데 그치?
내가 잘못됐다는 것은 내려놔요. 그럼 계속 본인 생각이 사라져진다고. 아내한테도 너무 맞춰주지 마. 그럼 본인 힘들어. 좀 맞춰주다가 화도 내고 나도 힘들다 하고 그래야 뭐 같이 지낼 거 아니야. 어때? 그러니까 좋아요. 요즘 와이프한테는 어때 좀? 계속 개인 무대야? 근데 저도 약간 주장을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예전보다 그래도 좀 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한테 물어봐. 요즘에 내가 어떠냐고 좀. 응? 물어볼게. 그래. 더 하실 얘기들 있어요? 세빈님한테? 다른 얘기를 합시다. 장근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3주 동안 안 나와서 되게 좀 신경 많이 쓰였어요. 좀 그동안 어떤 기분이나 맞았어요? 안 나올 때? 그때 연락하고 나서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약간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하고 그냥 며칠 빠져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안 나와서 저랑 연락하고 나서 그래서 그 저랑 얘기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몰라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얘기하고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가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주가 싹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나가면 다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나가겠다 생각하고 뭐 어떤 게 제일 어떤 상황이 제일 좀 걱정됐던 거예요? 뭐 다 비난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날 저는 영상을 보고 저는 나무님한테 화가 났었거든요. 귤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와중에 너도 죽어라라는 얘기가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당근님이 반응도 못하고 그들을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저는 나무님한테 되게 많이 화도 나고 속상할 것 같은데 끝까지 나무님한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귤님하고 뭐 좀 좋았다 이렇게만 죽어라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좀 들으니까 어땠는데요 기분이? 그냥 뭐 그게 결론이었던 것 같고 더 이상 뭐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 얘기하면 나도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도 죽어야 되나? 그냥 옆에 있으면 나도 죽어버리겠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옆에 있으면이라니? 그냥 같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막 내가 막 누구 나? 네 왜? 그냥 결론이 그냥 죽어라 본인이 나한테 했던 질문이 있잖아 그걸 왜 사냐고. 네 본인 마음속에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 없으면 왜 사냐고. 근데 희망이 없다면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거 없으니까 죽으라고. 아니 본인이 그렇게 물었잖아. 나는 희망이 없으니까 살아. 저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켜 이렇게 기다리고 견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맥락과 상관없이 너 죽어 이게 아니었잖아요. 무슨 말이야? 아, 이거 맛이 없는데 이걸 왜 먹어요? 먹지 마!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 그렇게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그래, 우울한 느낌이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 그냥 지금 우울한 기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게 조금만 버텨봐라. 뭐 그런 생각도 괜찮아지고, 아 내가 그런 생각을, 그런 감정을 더 이상 이제 안 느끼게 돼서 순간이 오면 아 그래도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그걸 그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거를 되게 제가 느끼는 걸 되게 거짓말이라고 말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짓말이라도 잘못하고 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거 없다. 하셨나요? 그런 거 없다. 그런 느낌이 없다. 좋아지는 거 없다. 그냥 계속 힘든 거다. 계속 힘든데 뭐하러 왜 버티지?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얘기하는데 계속 힘든 거면 뭐하러 버텨?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으라는 얘기했지, 내가 본인 저주에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에 그걸 맥락을 이해 못했냐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희망이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내가 그냥 말로 반응을 한 거지. 내가 본인한테 죽으라고 저주한 게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저주한 게 아니어도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뭐 희망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산다라는 그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감정적으로 뭔가 소통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명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야?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당근님도 옛날에 되게 많이 우울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순간에 아 내가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나무님의 그 말이 어쨌든 문맥상에서 그냥 이렇게 친 거긴 하지만, 병신아, 너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갖고 네가 산 거지, 운이 좋은 거야. 약간 그렇게 뭔가 얘기처럼 들리고, 뭔가 당근님한테는 그 말이, 아 내가 그래갖고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거구나, 사실은 아 내가 병신으로 살아있는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까지 살아있었구나, 그렇게 버텼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그런 것까지 막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감정적으로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그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봐요. 그러면 그냥 아니 아예 처음 본 사이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근데 제가 그렇게 느껴, 진짜 그렇게 느꼈는데 그걸 뭐 말이, 좀 그걸 막 그렇게 느꼈다는 것 자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 그게 아니라 서운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서운도 하고 당근님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제가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느낌 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나는요? 그냥 뭐
죄, 감정 이런 게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다 뺏어간 것 같은 느낌 들었어.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희망까지? 네. 제가 막 그렇게 큰 걸 말하면서 그것도 없는데 그냥 좀 기분이 좋아 안 좋아질 때 있는 것처럼 또 좋아질 때가 있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지낼 때가 많은데 막 그런 당분간 편하게 울어요 나한테 좀 물어봐, 당근이요.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물어보라고 하지 말고. 어떤 걸 얘기해 주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했던 말들이 나의, 내 의도를 해석한 거잖아. 아니. 빠른님이랑도 얘기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다, 뭐, 저런 식으로 그랬을 거다,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도, 저한테는 그게 엄청, 너 나한테 좀 물어봐요, 한마디만. 뭐라고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좀 봐요. 나 좀 보고 얘기 좀 하자. 그럼 누다신님은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물어봐. 제가 느꼈던 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한테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 때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희망을 갖고 사는 거 그것도 삶의 동력이 돼. 근데 그게 보편적인 누구한테나 진리가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거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원래 인생이 이래. 희망이 없는 게 정상이야. 이건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인 거야. 귤림한테는 사실은 그런 희망이 갖기가 너무 어려워. 아니, 감정적으로 괜찮은 순간이 오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감정적으로 괜찮은 순간이 안 오는 사람한테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줄 건데? 그래서 나는 당근님이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귤림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당근님 걸로 갖고 갔다고 하면 나는 나한테 좀 화가 많이 나서 안 오나 싶었거든.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보니까 아 그게 아니라 당근님이 자기 걸로 좀 갖고 가서 많이 힘들구나 싶어서 되게 많이 좀 걱정되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저한테 좀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는 말이? 제가 느끼는 뭐 저게 착각이 좋아졌네. 이게 그냥 착각인가? 지금 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본인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라고. 본인의 경험이 틀렸다거나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다고. 아니 본인은 니체님 보면 어때요? 뭐가? 니체님 삶에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해? 제가 아니 이거는 진짜 본인이 니체님 삶이면 어떨 것 같아? 나는 중독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 너무나 많이 보거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얘기하는 순간, 근데 희망 말하는 희망이 뭔데요?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거. 뭐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거. 그게 기분이든 현실적인 조건이든. 근데 그 기분마저도 나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나아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에는 규림한테 했던 얘기고, 난 니체한테 지금보다 더 크게 나아질 건 없을 거라 생각해. 그러나 니체한테 그랬어, 지난주에. 니체님, 지금 뭐예요? 아, 모르겠다. 아, 그럼 10년에 같이 가자, 공동체. 그냥 거기서 우리 살다가 일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그, 이거는 정말 개개인에 따라 다른 거지. 객관적인 진리로 너 희망 없어. 니 틀린 거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니체님이랑 나랑 같이 친구하면 되잖아. 희망 없는 사람끼리. 이런 건 싫어? 아니, 제 모호한 게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할까. 그게 무서워? 네. 약 먹으면 없어져. 당근님 저는요, 저도 막 그렇게 크게 미래의 생각 없고 맨날 죽을 생각도 없다. 달고 살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관계가 생기니까 그 사람, 그래 이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오늘을 버텨보자 이러면서 살거든요. 지금 루다시님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당근님한테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 거예요? 힘이 안 되네, 그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 관계가 생겨서 힘이 나죠. 근데 그게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니까. 아니,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우리 5학년짜리 아들한테 가서, 야 아들아, 인생 희망 갖지 마. 이거 무슨 상황이어도 인생은 똑같아. 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너 뭐 하고 싶어? 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자꾸 그렇게 들려요. 아니, 요즘에 좀 많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더 그게 크게 들렸나? 아니, 우울하지 않았대. 그냥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 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다시? 네. 나는 그런 기분 들 것 같아. 뭔가 내가 착각에 빠져서 한순간 착각에 빠져서 사실은 이렇게 있었던 거구나. 뭔가 좀 막 본인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난 사실 공감이 잘 안 돼. 진짜? 아니, 요즘 내가 우리 애들이 7살, 6살이거든 내 원딸의 본질을 알아냈어. 자꾸 첫째가 둘째더러 못생겼대. 그래서 둘째는 자꾸 저항을 해. 자기 아니래. 근데 첫째는 계속 못생겼대, 너는. 계속 이렇게 놀리는 거야. 근데 나는 첫째를 이렇게, 야, 어? 그렇게 놀리지 마, 동생. 이렇게 혼내기도 하는데, 쟤는 왜 저럴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놀이야. 뭐냐면, 다른 사람의 환상을 깨뜨리는 거야. 그래, 그러고 있다고요? 그냥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근데 왜 영향을 받아? 어? 왜 영향을 받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냥 깨뜨리는 놀이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거기에 무너지면 왕따가 되는 거야.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놀이를 하면 돼. 야,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남은 의다신의 말을 마지막에 객관적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듣지 말고 앞에 있는 말을 나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객관적 진실이라는 얘기 그런 건 세상에 없어. 의다신의 생각이야. 본인의 가치관이고. 아, 그런 건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가져가지 마요. 난 당근이 막, 난 당근의 생각에 난 동의해. 의다신의 거다. 서운하다. 똑같은 사람이야, 늦으신 분도. 그랬어? 그러면 본인 입을 자기 입으로 불러. 아, 나 사람 아닌데. 어때, 강근님? 전문 상담사야, 전문 상담사. 사랑의 얘기 좀 어때? 표현해. 직접 표현 좀 해줘. 사랑님이 나한테도 막 욕하고 몇 주 전부터. 아, 욕했어, 맞아. 내가 예전에 씨발 개새끼고 이렇게 욕했어. 방송이 있어. 방송이 있었어. 내가 그거 캡 그거 해가지고 내가 당근님한테 보내준 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었어. 어. 맞아. 어. 당근님한테 해야지. 어. 해줄 수도 있어. 그럼. 네,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당근님 나뿐만이 아니라 다 되게 많이 걱정했어요. 내가 의다신님한테 얘기했을 때도 의다신님 걱정 많이 하셨어. 그렇지. 내가 만약에 그 얘기가 당근님한테 그렇게 전달될 거라 생각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해가지고 장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했었어요. 하랑님이랑 싸웠어 나. 하랑님이랑. 네? 그것 때문에. 네? 거기 당근님 얘기하다가 싸웠어. 하랑님. 그게 화두의 시작이었어. 그게 시작이었어. 나는 거기 나무님이 보면 거기 할 말 했다, 할 말씀 하셨다 이랬는데 집단 끝나고? 끝나고 거기 축구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게 시작이었어. 아, 그게 시작이었어. 아, 그랬어? 연락도 주시고. 아, 대체님도 연락하셨어요? 물론이지. 친구인데도 요즘 금요일 날마다. 오, 멋지다. 나보다 더 친한구나. 근데 이제 여기 니체님이랑 파랑님 아니었으면 안 나오려고 그랬지? 네. 진짜로? 서운하다 진짜. 아, 나 당근이나 그것도 생각했어. 옛날에 지식의 저주 그거 기억나요? 그거 뭐지? 그 당근님이 그때 그 저기 수풀이 당근님이 싫다 그럴 때 근데 그 끝나고 수풀이랑 나랑 포옹하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당근님 뭐 거기 무슨 성산중학교로 거기 막 이제 걸어가고 막 그러면서 막 속상했다 막 이제 그 마음도 몰라 마음을 몰라 수풀이 그 하고 난 다음에 한 3주 빠지고 그냥 아 이채님 네. 때문에 수풀이 그만둔다고 어 수풀이 그만두고 그리고 당근님이 그 말 얘기하고 또 이제 그래. 거기 관둔다고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기억나요? 그때 대전인 것 같아, 지금 또. 그때요? 그때랑 뭐가 어떻게 되죠? 얘기 안 하고 만약 갔으면.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 확인 안 하고. 확인 안 하고 갔으면. 그때도 한 3주 빠졌잖아요. 3주 빠지고 지금도 3주 빠지고. 이야, 대박인데? 이재님? 진짜. 딱. 강의한테 엄청 많이 만났네. 그때도 얘기하고 좀 좋아졌어요. 얘기하고.
기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걱정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걱정. 남지 목소리 좀 알지.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심각한 상황이었네. 나는 누다시님한테 진짜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라 생각했거든, 그 말 때문에. 화도 났어요, 처음에. 근데 그거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다 무너졌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뭐 하나의 놀림거리면 하나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아까 스프링 얘기했던 거? 네. 놀자, 우리. 그래서 딱 내가 봤을 때는 저 새벽님부터 여기까지가 희망팀이고 여기 우리 셋은 절망팀이야. 노는 거지. 절망팀. 우리는? 아니, 이렇게 희망팀. 아, 그래? 우리? 너 거기 안 세계 일단 걸로 들어가고. 저 새벽도 희망이잖아, 그치? 아, 나 희망이 있지. 항상 메인 그래서 훈련하고 있어. 아니야. 하나에 두 가지 누가 있다고 생각해. 뭐 내가 수필하다가 혹시 내가 새로운 걸 받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희망팀. 희망팀이야. 팔아 놓은 우리 절망팀. 절망팀. 그래. 아, 열매는 절망팀 아닌가? 아니야. 아니 아닌가? 그럼. 무슨 절망팀 같은 소리야. 아니. 저번에 누다신님이 그 얘기했을 때 누다신님 글 보고 나는 누다신님 편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본질은 그게 안 돼. 기본적으로 얘기한 아니야, 열매님 희망팀이야. 춤 100번 그거 올린다 그랬어. 난 춤 잘할 수 있어. 막 이제. 그 뭔가 희망이 있잖아. 앞에. 기분이 좀 어때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가벼워져? 네. 내가 놀릴 때 나한테 욕해. 닥치라고. 알았어. 왜? 그 속으로 그래. 또 개소리 한다 저거. 나처럼 들으면 괜찮아. 나도 뭐 거의 누다신님 얘기는 잘 안 들어온다고. 형이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아니 아까 댓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도 서운한 거 있거든요. 예전에 초반에 유튜브 댓글 제보 쓴 거 아닌데 생각하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저도 보고 내가 썼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거를 바로 그 사람한테 너 당근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나 아닌데 좀 억울해가지고. 아 그래 옛날에? 네. 그 얘기 있었지. 그래. 미안하던 말도 없었어. 미안해 진짜. 좋겠다. 미안. 누다신님한테 미안한 얘기 듣는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아. 진짜 나 진짜 거의 안 해. 나도 한 번도 못 들었거든. 인간한테? 인간 나왔어. 인간. 야 부럽다. 아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냥 얼마나. 그러게. 아 그걸 많이 억울했나 보네. 그러게. 계속 나올 거지?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왜? 지금 학원도 가지게 되면 운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보자. 아 토요일 날 학원에 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토요일 날 학원 안 나가요. 네, 저 오늘만 나가고. 이게 하나 가고자 하는 거 대박. 하나 안 먹혔고, 자. 나는 잘 생각해갖고. 아, 진짜 집단 그만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힘들었으면, 그치? 네. 나 진짜 그런 거 걱정되더라고. 근데 난 당근님이 이런 걸로 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자꾸 이렇게 데자뷰로 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안 관두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관두더라도 좀 그랬으면 좀 좋고. 어떡해요? 다른 방식으로. 진짜 바빠져서 못하거나. 그래. 아니면 방금님이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뭐가 있었어, 평소에. 있었는데, 아, 내가 이걸 해야지 하다가 결심했어. 해가지고 아무 관계 없이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뭐 주말도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렇지. 뭐 이렇게 관두든지 뭐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 날라갔어요. 자, 그럼 다음 기회. 바람아도 뭐죠? 미친형한테도. 문자도 엄청 쿨하게 매일 문의 안 오니 너무 놀라고 금요일날마다 거의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어, 이한 문자 아니야? 아니야, 이채님 이채님 말이야. 이채님이 그, 같은 시간에 문자 보내는데 금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거의 어. 그래서 고맙대잖아요. 좋대잖아. 다행이다. 좋아하네. 아니 옷도 이쁘게 입고 당근처럼 입고 왔는데 계속 보자. 당근이 방금 그 말하는 게 좀 서운했어. 이렇게 애썼는데 보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너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많은 것 같다고 느껴져. 응? 어?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자주인 것 같다고 느껴져. 집단이? 네. 금방 돌아오긴 하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와요. 그래도 괜찮아. 뭐 돈이야 좀씩 더 내면 되고. 여미님 어때요 좀? 무슨 마음이? 전 당근님이 좀 걱정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아니야. 아, 어? 아, 지금 하지 마, 그런 거. 지금, 아, 이게. 알았어. 그냥 좀 나왔으면 좋겠어. 오해할까, 걱정돼. 계속 보자. 난 보고 싶은데. 아니, 친구 생겼는데. 내일 오니로 좀 스타트 끊었는데 또 힘들잖아 이제. 네? 내일 오니로 스타트 끊었는데 또 다른 말도 쓰고 막 이제 카카오톡에 그래야 되는데 안 온다고 그러면 막 이제 그러면 힘들어 진짜. 내일 오니로 끊었다고? 아 스타트 끊었다고 스타트를. 그럼 이제 카톡 하는 거를 좀 받은 거 이제. 안 오면 안 돼. 네. 2주 한 번씩 올 거지? 네. 그 다음에 그리랑 연락했어요? 우리 그 첫째 주 처음 빠졌을 때 연락이 왔어요.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우울하다고 얘기하다가 피곤해서 빠졌다 해가지고 그래도 연락하다가 나중에 보자고 그랬는데 힘들다 엄청 걱정이 되는 거구나. 형님 무슨 생각해? 희망팀 그렇게 집중이 지금 잘 안 되는데 너 화내고 나서? 네. 계속 보고 있어. 그때 제가 잊지도 않았고 저도 걱정하는 마음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면 공부한다고 해서 저희 회사 신입 그쪽 신입 튀어나올까 싶어서 그런 당근을 소개시키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좀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근데 요즘 계속 경영직밖에 튀어가 안 나서 공부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저도 하고 있어요. 코딩 공부한다고? 네 어려워요.
걱정을 당연히 볼 수 있어서 난 좋다. 안심이 좀 돼. 그래. 연락을 하고 빠질까 했는데 연락 안 해서 근데 아무것도 안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기분이 안 좋은데 뭐 빠졌다고 그러려면 돼요. 열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나 열받았다. 티 좀 내야지. 나 빨리 관심 가져라, 빨리. 나 스프링 연락 왔어요. 근데 처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 거 같아? 자고 일어나서 눈을 의심해서 스프링한테 연락을 받았니? 네. 좋았다고? 네. 스프링 나를 좋아하는구나. 질투 아니야? 인식이 되나 봐. 안 하고 싶은데 질투. 좀 제발 좀 와. 진짜. 홍동 잘해 진짜. 우리 다 봐. 어제 시간 5분 남았는데 하실 얘기 있으세요? 다른 얘기라도? 아니 좀 그 누나신님 좀 기분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일단 당연히 봐서 다행이고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뭐 한 번이야 빠질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또 오늘 올까 싶었는데 오늘 들어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것도 당근색 옷을 입고 와서. 잘 어울리네. 되게 좋아요. 봐서 좋고. 그래. 뭐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때? 그래. 미안한 거 하는 거야. 그러려고 또 아니란 거 아닌데. 미안하다는 게 좀 기분이 좀 문제. 나한테? 내가 좀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그래요, 진짜. 아니 본의 아니게 아프게 했으니까. 나는 그때 당근님한테 아프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힘들어해서 속상하다 그래. 미안해. 속상하다. 속상하네요. 덜 부담돼? 아, 부럽다. 네. 어? 이런. 아, 좀 제발. 미안하단 말이야. 아, 진짜. 나한테 미안할 필요 없다 내가. 참 냄새나는 거지 같아요. 마무리들 합시다. 저 먼저 할게요. 일단은 사실 우리 당연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왜 약속했잖아. 그게 이번 주였나? 응. 내가 요즘 정신이 없잖아. 되게 좀 반갑고 사실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좀 얘기가 잘 좀 되면 좋겠다. 나 안 나올까봐 걱정을 하는데도 얘기하고 나서 또 오늘 어쨌든 나무님 얘기도 듣고 당근님 얘기 들으면서 당근님이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좀 풀렸는지 편해 보여서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꼭 나오겠다고 얘기를 들은 것 되게 안심이 되고 다른 것보다 어쨌든 그때 얘기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 얘기 듣고 뭔가 좀 당근님 스스로에 대한 막 부정적인 막 생각도 들고 이래갖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그래도 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좀 누다시님한테 전달된 것 같고 또 누다시님도 원래 뭐 어떤 마음을 한 얘기인지 당연히 전달된 것 같아갖고 너무 다행이야. 그리고 2주에 한 번은 너무 가혹하니까 매주 한 번씩은 나 갔으면 좋겠어. 내가 보고 싶어. 웃으니까 좋다.
1.5주 한 번, 네. 1.5주. 1.5주? 어떻게 되지, 이게? 두 번 나오고 한 번, 3주에 두 번 나오고. 아, 어, 오케이. 거기까지 하자, 내가. 오케이. 네. 아, 그리고, 그 당근님하고 이 일로 어쨌든, 누다씨님한테 되게 좀, 어쨌든, 좀 화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무섭다고도 표현했지만. 누다씨님이 사실 근데 그걸 계기로 화가 났다가도 아 내가 누다씨님을 계속 상담자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절대적인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좀 누다씨님이 좀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좋아요. 좋고 우리 누다씨님이 어떤 마음인지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좀 사실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해도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부정하려는 마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걸 드리는 거 저도 좀 안심해요. 그리고 세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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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주 안 왔다고 세상님 진짜 아 나 자네 화내 빠지지 마 세상 화내 화내 진짜 화내라고 진짜 아 화내지 한쌍이네 한쌍 어 세상은 아니지 화내 화내 아 세상님 아까 모습 막 보는데 계속 막 손 막 떨고 막 이게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전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 상황이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 내 감정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그래서 표현하기 힘든가? 그래갖고 제가 그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 듣고 세정님이 화나는 마음 들을 수 있어갖고 뭐 소리 지르고 눈빛도 그렇고 되게 좀 오히려 좀 안심이 돼 정말 안심이 됐어요. 진짜 그만큼 기분 나빠 보이는데 막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뭐 되게 좀 반가워요. 좀 뭔가 좀 세상님이 세정님이 좀 되게 저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처럼 느껴져서 좀 되게 좀 반가운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좀 그런 마음 들 때 표현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니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세빈님하고 좀 계속 집단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좀 불안해. 이상해. 아, 제가 할게요. 아, 거기 그 수풀도 보면 이제 나랑 이제 그때 보면 내가 이제 옆 사람이랑 뭐 얘기해가지고 하다 보면 수풀도 나한테 걔랑 그때 옛날에 얘기했을 때 이제 당근이랑 당근의 이제 지식의 저주 이제 거기서 걔랑 얘기했을 때 마지막에 수풀이 보면 왜 걔님을 왜 끌고 오냐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거기 그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때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럴 생각을 해보니 오늘 누다시님이 좀 이렇게 해법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나를 갖다가 이제 내가 내 걸로 이제 가져가지고 기분이 나쁜 건데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얘기하려고 그때 수풀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오늘 누다시님 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실 당근님한테는 저기 그때 그 파랑이랑 이제 했을 때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난 이제 지켜봤잖아. 지켜봤는데 그 누다시님도 보고 있는데 난 그냥 저기 그 귤리한테 보면 그냥 마음 전하는 걸로 난 이제 그걸로만 봤거든 나는. 이제 두 사람이 마음 전하고 뭐 그냥 그런 걸로 봤어. 그래서 별일이 나는 아니라고 봤거든 나는 정말. 근데 거기 당근님이 또 그러니까 좀 많이 좀 황당하더라고 나는 사실 그때 좀 그렇게 좀 황당했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당근님이 그때 막 좀 이렇게 기가 좀 살았거든. 그때 당시 좀 기가 좀 살았어. 말이 좀 많아졌어. 말이. 근데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 보면,
또 이제 느더신님 화가 좀 3주 이제 결석하고 막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 지금이나 되게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왜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될 거야. 반복이 되는데, 근데 방금도 뭐 2주에 한 번씩 오겠다 그러고 막 이제 그랬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매주 와가지고 당근님이 이제 좀 기가 살아가지고 계속 말을 좀 많이 하는 걸 내가 좀 보고 싶거든. 정말 희망 좀 줘, 진짜 나한테. 희망 좀. 당근님 보고 희망 좀 갖게. 어? 나 희망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인데 희망 좀 갖게. 좀 그거 좀 그만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당근님한테. 좀 계속 이렇게 활기차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 그리고 오늘 세경님 이제 봤는데, 세경님은 저기, 성공함을 갖다가 나는 거기 좀 끄집어내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건 좀 특히. 그게. 근데 아까 그래도 나랑 이제, 반님이랑 누다신님한테 이렇게 화를 좀 내고 좀 그러니까 좀 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좀 그런 거 좀 자주 좀 내가지고, 좀 계속 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저 할게요. 저 리트님 얘기 들으면서, 저 당근님한테, 내가 했던 말 취소하고 매주 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졌어. 저도 좀 그렇게 생각, 저는 저한테 막 소리질렀으면 저도 좀 좋았거든요. 본인 주장을 좀 강하게 표현하는 일이 집단의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요, 당근님이. 갈등할 때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래서 유치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지금이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또 들어. 저 본인 이제 힘들면 뭐 이제 한 번 일단은 종결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조금 더 늑승돼서 당분간을 좀 매주 나와서 좀 다르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저도 어쨌든 이제 빠져서 저도 이제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술을 써요. 아무튼 되게 좋았었어. 그리고 이렇게 집단 하다 보면 이 개인 상담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맥락이 있으니까 개인 상담 때는 뭐 이렇게 갈등보다는 좀 설명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좀 알려주고 얘기도 듣고 이렇게 이제 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집단은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집단에서 나는 그 사람한테 했던 말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들어서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자주 있거든. 그래서 공개 영상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왜 상담자가 저렇게 하냐. 이제 그거를 아는 어떤 관계 속에서 보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봐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뭐 당근님한테 워낙 그 우울이라는 게 너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또 이해는 하는데 진짜 나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객관적인 진실로 토론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게 의미가 있는 생각이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도 당연히 또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무튼 매주 왔으면 좋겠어. 그럼 한 매주 한 10주 오다가 좀 바빠지면 그때 이제 1.5주 한 번 오고 바빠지면 또 2주 한 번씩 그래서 앞으로 한 30회 정도는 꾸준하게 보다가 주 30회요? 그렇지. 10회는 매주. 그 다음 10회는 1.5주에 한 번. 그 다음 10회는 2주에 한 번. 그래서 한 30회 정도 해서 한 내년 이맘때 종결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아보죠. 벌써 그렇게 종결까지 해? 계획이. 아, 그럼 이제 만약에 그때 하고 싶으면 한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오늘 저 리턴이 되게 좋아요. 세경님한테도 표현한 것도 그렇고 또 당근님한테도 막 전화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제일 좀 든든해요. 스프보다 더. 아 그리고 밤님은 좀 뻔한 얘기 좀 하지 마.
본인이 얘기할 때 이게 뻔하다 싶잖아? 그럼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 뭐라도 하고 싶은데 들은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좀 꼬아보자.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별로 좀 이렇게 그냥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좀 해봐. 그래서 아무튼 얘기 같이 나눠서 좋았네. 세빈이 형 화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그 분노가 엄청 크거든. 그래서 화를 잘 안 내나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한번 드러내면 너무 폭발적이니까. 그래서 평소에 좀 비꼬는 거 있잖아. 비꼬고 좀 사람 누워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좀 따라 해봐. 아 여기 지구 최고. 근데 이렇게 좀 미묘하게 짜증내는 거 있잖아. 인상 딱 쓰고. 아까처럼. 그거 왜 질문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좀 화내는 거를 좀 다양하게 좀 방식을 가져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님이 저한테 욕도 해주고 당연히 편도 들어주고 또 오늘 얘기 듣고 또 좋았다는 거 나도 좋아.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당근님이 그렇게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했을 거야 하고 그거 완전 가져가지 말고 와서 확인이라도 해보고 깨든 말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세령님은 진짜 아까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서 아예 끼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지루하더라고요. 자기 생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뭔가 자기 영향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한 건가? 뭐 그런 걸로 상대가 엄청 속상해하거나 뭐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되게 자기를 크게 영향력을 크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화 안 내고 이렇게 손 만지고 있을 때는 좀 무서웠어요. 약간 뭐 던지거나 그럴 것 같아서 진짜 평소에 저렇게 다른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그냥 평소에 그냥 그만큼 화를 계속 내다 보면은 좀 자기가 조절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화나면 바로 화 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니체님은 진짜 당근님 엄청 많이 생각하는 게 느껴지고 좋아요. 저도 그분 되게 좋았어요. 이상해. 네, 저는 당근님 왠지 오늘은 오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오셔가지고 되게 반가웠고 많이 힘드셨다고 했을 때 좀 그동안 좀 그래도 뭐랄까 그 걱정이 있었거든요.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아무 연락도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니체님이 한번 저런 적 있어 3주 빠진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린 거였는데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얘기 나누고 좀 편해지신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세경님 아까 화낸 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세경님이 되게 차분하게 얘기할 때랑 조금 세경님 다운 얘기할 때 톤이 달라요. 그냥 평소에 이제 그냥 깐죽깐죽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니체님이 오늘 되게 너무 뭔가 활동적이셔가지고 되게 무서워서 너무 좋았고 당근님 많이 챙기시는구나 해서 좀 부러웠고 네.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좋았고요. 니체님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잘하는 말이야. 네, 저도 진짜 니체님이 이렇게 막 표현해주시고 옛날 일들 떠올려서 막 이렇게 다르게 좀 이렇게 봐주시고 이런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좀 당근님한테 쓰는 마음도 좀 잘 느껴지고 그래서 저 되게 좋더라고요. 밤님이 그러니까 아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짜증도 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좀 맨날 그 똑같은 얘기 한다고 이게 좀 짜증이 나면서 뭐라 그럴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님이 되게 막 에너지도 많이 쓰고 관심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만큼 상대편한테 좀 이렇게 뭐랄까 영향을 좀 못 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마음이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계속 밤님이 새벽님 두드려가지고 새벽님이 같이 좀 마음 나눌 수 있게 뭐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보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새벽님 아까 화낼 때 보면서 진짜 누나주님이랑 똑같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 새벽님이 좀 저렇게 화내는 걸 좀 두려워하는구나. 자기도 그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화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그 화내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주 내야 되겠다 새벽님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자주 짜증내고 뭐 더 자주 좀 진짜 비꼬기도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더 그리고 저는 그 당근님은 일단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얘기 와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누나심님한테 화가 나서 안 오는 줄 알고 화가 나서 안 오니까 좀 섭섭하다 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와가지고 화를 내면 되는데 왜 그 정도 이렇게 좀 신뢰가 없을까 관계가 없을까 이래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 정도가 아니라 장관님이 진짜 좀 이렇게 좀 많이 무너져 있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되는 마음이 좀 확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희망을 갖고도 살아요. 네, 그 뭐랄까. 근데 제가 가진 희망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망은 분명히 있어요. 희망은 저한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희망을 갖겠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냥 그 뭐라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의 희망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다 이뤘다고 생각해요. 전 사실 그러니까 상담자로서도 저는 이룰 수 있는 만큼 전 이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여기서 뭐 더 발전하는 것도 없고 뭐 내가 내 센터 운영하고 있고 그거 운영하면서 우리 가족 이제 밥 거리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상담자로서는 모든 걸 다 이룬 거야. 그리고 뭐 상담의 측면으로도 보자면은 제가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저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런 내담자들 보면서 만족하는 내담자들도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그냥 뭐 더 이상 내가 또 여기서 뭘 발전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걸 또 유지하는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 그래도 나를 통해서 좀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아 그래 그거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지금을 유지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생각만으로 사는 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축구를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지 내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연습을 열심히 하면 다음에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꼭 그것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좀 당근님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 당근님이 무너졌을 때 좀 다른 사람들 마음 좀 걱정하고 있는 마음 그리고 당근님이 좀 이렇게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들도 좀 같이 봐주고 본인이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 희망도 조금 보고 다른 사람 무너졌을 때는 당근님이 좀 이렇게 희망을 좀 주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좀 왔다 갔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해. 자 볼게요. 사실 2주 동안 빠지면서 좀 제일 신경 썼던 사람이 좀 밤님이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그 3주 전에 집단 끝나고 인사하면서 다음 주에 보자고 밤에 이제 계속 나왔어.
안 나올까 그때 좀 불안했거든요. 좀 한 소리 듣고 안 나올까 봐. 저번 영상 챙겨보면서 좀 많이 안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오늘도 가서 좋았는데 이제 이채님도 저한테 뭐라고 감님도 뭐라고 이제 노다시님도 뭐라고 근데 결정적으로 감님이 저한테 좀 계속 그렇게 건드려줘서 제가 좀 표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계속 얘기를 해줘서 그 되게 감님이 전 용기 있는 사람 같아서 좀 멋있어요. 계속 좀 욕 먹어도 좀 잘 안 되고 좀 해보려고 하는 계속 그런 게 보여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됐어요. 그리고 이채님도 뭔가 이렇게 적적으로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전 처음인 것 같아서 그건 되게 좋았거든요. 아까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사실 좋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관심 보여주고 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좀 사실 주중에 좀 약간 늦어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매주 집단 영상을 2주 동안 챙겨보면서 약간 밤님 보면서 아까 계속 안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약간 이 마음이 약간 누다시님이 저 평생 좀 평생 집단에 계속 나와 계속 그런 말을 해줬잖아요. 이런 마음이 약간 누다시님 마음인가 싶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움을 오늘 나가서 좀 표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뭐 뭐라고 하니까 되게 당황했어요. 제가 내가 생각한 것도 훈훈한 거였는데 왜 이렇게 웃는 줄 알았지? 더 당황했겠는데. 그래서 뭐야 이건 시나리오 없었네 싶어서 시나리오 없지. 되게 막 당황하고 또 화를 내려고 갑자기 막 푸시하니까 되게 그래서 더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 아무튼 그 고마운 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리더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만큼 나 누가시는데 약간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자꾸 좀 마음이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뭐 고맙다는 말 표현 말고 나중에 공동체 하면 월 5만원 정기권 들어와. 그래 황금을 하시오. 좀 그렇고 저는 파랑님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뭐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노다시님한테 막 대놓고 막 쌍욕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막 원색적인 표현을 막 하고 오늘도 막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담배님한테. 근데 누다시님이 중간에 서운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딱 그 말 듣고 딱 멈출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서운해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본인 아랑곳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신기하고 그게 근데도 관계가 더 잘 유지가 되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약간 하라님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하고 좋아 보였어요. 근데 또 나랑 비슷하다고 하고 오늘 나한테 또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게 힘이 된다 싶어서 희망이 생겨? 네, 저는 파랑님 보고 희망이 생겨요. 희망지. 화이팅.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스플리만 열면 짜증났던 게 뭔가 일적인 부분을 건드린 데 저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슈를 얘기했는데 그때 귤님이 디자인 못해도 된다고 그런 게 같이 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전 마음이 좀 편해져가지고 또 낡으면서 얘기하네? 약간 여기에 희망이 있다 생각하나 봐. 여기는 희망이 없어. 여기는 희망이 없어. 일하면서도 요즘 약간 그때 생각하면서 요즘 좀 그래도 아웃풋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스스로도 느끼고 약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저 두 사람 막 얘기를 하니까 뭘 안다고 이렇게 지랄이지? 약간 뭘 봤나? 내가 일하는 거? 나 이거 잘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생각 나더라고요. 많이 보거든. 다 팀장님들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임원들도 보고 우리가 다 봐요. 일 잘하는 사람은 태가 나. 아, 전보다 낫다. 아니, 그러지 말고. 닥쳐야지, 그냥. 닥쳐야. 선생님, 저도 신경 쓰였어요. 간다 와서. 근데 오늘 옷 봤는데 표정이 어떠서 좀 그랬는데, 좀 이렇게 표정이 좋아져서 좀 안심이 되고. 저도 계속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상. 아니, 다 좋다고 안 하고 열매랑 소파한테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좋네. 뭐 그래도 열매님 스프링 저한테 관심 가서 좋았어 이런 개소리 하면 진짜 죽어 진짜
마무리 누구 안 했어요? 당근? 당근? 나오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싸워졌다고 한 번에 내가 막 되게 든든하게 느껴지고 니체님은 되게 든든하게 느껴지고 네, 계속 나와서 여기 희망팀으로 뺏어오자고. 됐냐? 예체님 희망팀으로 뺏어오자고 계속 등이 나와서. 네, 그냥 했어. 다음 것 같은데? 아, 그래? 난 빨리 얘기해. 매주 올 거야? 매주요? 당분간. 매주 와요? 그걸 해주고요. 좋습니다.